인천시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기존 LH 공사에서 하던 사업과는 별개로 독자적인 사업을 벌여 취약계층의 주거를 안정시킨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인천시가 그동안 펼쳐온 사업은 주택 개보수 사업과 영구임대 아파트 시설 개선 사업, 그리고 공동전기요금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좀 더 확대해 전세주택 300호를 공급하는 임대 사업도 펼칠 계획입니다. 주거복지 사업의 목적은 취약계층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기존 주택 전세임대 사업 300호를 우리 시 최초로 자체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국민주택보다 작은 85제곱미터 이하로서 시가 직접 전세 계약을 해 저소득층에 보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빠르면 이달 안에 입주자 모집 공고에 들어갈 예정이며 6월부터는 입주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시는 올해를 인천형 주거복지 사업의 원년으로 삼고 저소득층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